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코인 360 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상당히 짙은 초록불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정말 연출해주는 급등세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볼수록 더 짙은 초록불이 눈에 띕니다. 짙은 초록불이라는 것은 결국 더 큰 급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보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죠. 자, 비트코인 급등세 연출 중이고요. 네, 단숨에 24시간 동안 9% 상승을 하면서 7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주 최저점에서 최고치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리플 마찬가지입니다. 14% 급등세고요. 이더리움, 이오스 비슷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상위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20%대로 오르고 있는데 네, 시총 4위로 올라서면서 현재 가격은 네, 2달러 2.43달러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5위의 스텔라 13% 상승 중입니다. 테더도 0.37% 오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트론까지 10위까지 모두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 봐도 비슷합니다. 20위까지 내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오늘은 26위와 27위의 스테이블 코인들 소폭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네, 48위까지는 내리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10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내리고 있는 네,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오늘장에서 거래소들 움직임은 어떨까요?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 1위는 OKEX, 2위는 바이낸스, 3위는 후업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들 역시도 24시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은 모습입니다. 6위의 비트피닉스 같은 경우는 113%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고요. 자, 업비트 순위를 조금 끌어올렸네요. 94.38% 24시간 거래량 늘려주면서 현재 18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도 아마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을 텐데 비트코인 6%, 리플 9%, 이더리움 7% 등 오늘 급등세 역시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오스는 국내에서도 20%가량 오르면서 시원한 상승세로 하루를 시작해주고 있네요. 그 밖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모두 오름세입니다. 자, 오늘 빗썸에서도 내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도 찾아보기 힘든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쭉 내려보시면 내리는 종목이 없죠.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7.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오스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자,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모두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고 퀀텀 18%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네오 11%, 그 밖에 대시가 11%, 아이오타 11%. 자, 오늘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들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만한 코인으로 CCN은 테더를 꼽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함께 꼽혔는데 먼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시가총액 4위를 잠깐 동안 기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현재는 이오스가 4위, 스텔라가 5위, 6위가 테더가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4위를 잠깐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오늘의 상승세 속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테더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 속에서 최근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잃었는데요.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 조작 의혹에 시달리면서 제미니 달러, 팍소스 같은 규제 차원에서 좀 더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상승세입니다. 제미니 달러와 마찬가지로 팍소스도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테더인데요. 자, 이오스도 가장 상승 탄력이 강한 나무 앞에지만 상승주의 명확한 이유는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3주간 이오스 워크숍이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이오스 글로벌 해커톤이 막 끝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오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장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CCN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캐시 공동 창업자 켈빈 에어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2019년 가격이 제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비관론을 펼쳤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비전, 즉 SV가 그날을 위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짜고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주장인데요. 그의 동료 크레이그 라이트도 함께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전해드린 대로 서클의 CEO 제레미 엘레르는 비트코인 일일 가격이 어떻든 향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의견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일의 가격에 일일비하기보다는 몇 년의 흐름을 두고 살펴보자 라는 뜻인데요. 자, 오늘 가격 상승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하루의 가격 상승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인 만큼 서클 CEO의 이런 의견도 한번 우리가 참고해서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비트코인 호황기에 부자가 된 10대 에릭 핀만이 비트코인은 끝났고 비트코인 캐시의 희망을 가져라 라고 조언했다는 CCN의 기사도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과격주의자라고 표현하는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봐도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둡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는데 2017년에 이 핀만이라는 사람은 이더리움을 팔아버려라 라고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네, 굉장히 어릴 때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이 소년은 당시 11살이었고 400만 달러 가치의 부자인데요. 태양이 지기 전 8분이 있다면 라이트코인은 7분에 놓여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낙관하고 있는 두 암호화폐가 있긴 한데요. 제트캐시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지난 하드포크 그리고 형편없는 마케팅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를 가져다 준 암호화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일하진 않은데요. 미국 상품거래소의 완다, 아시아 총괄 스테판 유니스는 올해 약세장에 강한 매도세를 불러와서 비트코인이 $2,500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정말 가격에 대한 예측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이나 정책 쪽에 관심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란 당국자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통화를 통합하면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라자 달리리 과학기술 부총재 겸 관리개발 부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이 광범위한 응용의 이점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미래의 국가 경제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란 정부가 올 초에 이란에서 국가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런 시점에 최근 견해가 알려지게 됐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놓여 있죠. 이걸 우회해서 금융기관들이 국제 파트너들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꼽혔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란 사용자들을 그들의 플랫폼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취하기도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포르쉐 소식이네요. 포르쉐는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뉴스BTC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유통업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포르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1억 7천만 달러의 융자를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은행인 BBVA와 이런 거래를 마친 건데
자금을 빌리는데 분산 원장 플랫폼을 사용한 최초의 비스페인 회사가 됐다라고 뉴스BTC는 평가를 했네요. 이노베이션 엔터프라이즈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쉐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이런 융자를 종료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금융업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포르쉐 관계자는 디지털화는 포르쉐의 전략 2025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소회를 밝혔고요. 은행 측도 이런 대출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대출보다 우월하다면서 공정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서 은행이 고객들에게 훨씬 더 빨리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뉴스인데요.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가 5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성장을 위한 좋은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활성 주소는 감소했다는 분석인데요. 더블록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활성 주소는 피크에 이른 이후 약 70%까지 감소한 상태고요. 활동의 최고점은 지난 1월 16일 당시 수치가 71만 9,093이었는데 이 활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거래에 참여하는 고유한 송신 및 수신 주소수로 정의가 됐는데 12월 15일 기준으로는 23만 2,08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 D앱 1일 사용자도 급격히 줄었고 ICO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청산하고 나서면서 가격이 더 하락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는데요. 하지만 뉴스BTC는 사업의 확장성에 개선을 내놓을 계획인 만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거래소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트랜스퍼런시 재단이 12월 거래소들의 거래량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거래소만이 거래량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도 함께 내놨는데요. 바이낸스와 비트피닉스가 그 두 곳입니다. OKEX 상위 30개 거래 암호화폐 중 거의 대부분, 그리고 후오비와 히트BTC의 25개가 워시트레이딩, 즉 거래소에서 동일 자산을 사고파는 자전거래에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빗썸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 모네로, 대시, 비트코인, 골드, 제트캐시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전거래가 드러났고 빗썸에서 자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암호화폐는 매월 바뀌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상장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거래소들이 올해 평균적으로 상장하는데 5만 달러 이상을 받았는데 어떤 거래소는 상장으로만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기도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에서 12월 비트코인 선물 11% 상승하면서 3,510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485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만 매일 일어났으면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